081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힐라홀딩스입니다. 힐라홀딩스은 는 가정용 섬유 제품,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시계, 화장품 및 골프 장비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1991년 7월 설립되었음. 2005년 파일러 글로벨 그룹에서 독립, 2007년 파일러 글로벨 상표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고 전세계 라이센시를 통해 로이엘티를 수취함. 2020년 1월 힐라 코리아를 물적 분할한 후 힐라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함. 기업 개요 대시 파일러 브랜드로 각종 가정용 섬유 제품,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시계, 화장품 및 골프 장비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1991년 7월 설립되었음. 대시 대표 브랜드인 파일러와 에커스네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에커스네트에는 티트라이스트와 포트조이 등의 브랜드 보유하고 있음. 대시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으로 파일러 글로벨 상표권 및 사업권을 인수, 국내외에서 파일러 상표권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음. 재무 대시 힐라 의류, 언더웨어 등의 판매 부진에도 힐라 키즈 제품과 골프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티트라이스트와 포트조이 브랜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 부담 확대로 원가율 상승하였으며 판관비 부담 역시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브랜드 리뉴얼에도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힐라 의류 판매 부진이 예상되며 에커스네트 부문 역시 재고 증가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힐라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조 3,39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5위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상장 주식 수는 6,075만 2,220 주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퍼은 7.10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22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24원이고 추정 EPS는 3,83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배, 32,5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6이며 목표 주가는 4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411억 원, 4,929억 원, 4,3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977억 원, 3,378억 원, 4,675억 원입니다. 힐라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7번지 29%이고 유보율은 2786.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